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이렇게 2000년대의 추억을 되살려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는 송창훈 PD라고 하고요. 저는 김정아 PD라고 합니다. 네, 다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플레이 Y2K에서는 애칭을 정해서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뭐 애칭 뭘로 하실래요? 저는 사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뭘로 하실래요? 창훈 PD님. 훈이 어때요? 훈이 PD 너무 긴장한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러면 정해주셨으니까 저 정해드리겠습니다. 김정아 PD님이니까 정이 어떠세요? 정이요? 나쁘진 않네요. 네, 오늘 되살려볼 추억은 뭐죠? 저희가 되살려볼 추억은 바로 옛날 게임입니다. 혹시 뭐 옛날에 어떤 게임들 주로 하셨어요? 소니가 알아요? 소니 알죠. 최근에도 막 친구들 얘기하면서 했던 게 모바일 게임은 옛날이 짱이 최고였다.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안 하게 되고 하는데 옛날이 최고였다. 뭐 바운스볼도 있고 맞아요. 쿠키런도 있고 또 막 무한의 계단. 맞아, 무한의 계단 진짜 추억이다. 뭐 그럼 오늘 이렇게 나온 게임도 좀 몇 개 이렇게 오늘 좀 해볼까요? 맞아요, 좋아요. 그럼 제가 사전에 깔아오라고 하신 게임 깔아오셨나요? 네, 당연하죠. 지신 분은 이제 오늘 벌칙이 있는데 벌칙 뭐지? 벌칙은 사이다 원샷하기입니다. 사이다는 내가 이제 먹다 못할 것 같으면 PD님한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신다는 그런 이게 선전포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게임 진행하기 앞서 한 번씩 각오, 선전포고 뭐 그런 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창훈 PD님 먼저 하실까요? 저부터요? 네. 나 그래도 옛날에 모바일 게임 좀 했는데 질 수 있나? 저는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선생님 나가야 되고? 들어보세요. 아까 로그인했어요. 네, 그러면은 가위바위보에서 우리 훈이 PD님께서 이기셨으니까 먼저 한번 게임을 시작해보는 걸로 할게요. 게임 해주시면 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봐야겠네요.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 네가 이 AI 친구 안 믿고 지금 게임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지금 소리 너무 느리거든요? 지금 애니빵을 하는 사람이 너무 느려요 지금. 이렇게 벌써 변제를 이렇게 하신다. 쉽지 않네 여기. 오.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2400점. 2450점. 그래서 31700점. 31700점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직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보여, 근데. 아까 옆에서 큰 부위가 뜨는 게 부수기 이게 아주 컸다. 그게 돼요? 네, 저는 9,000원이에요. 9,000. 9,000원인가요? 어머, 9만이에요. 9만. 그러면 이제 게임을 마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신 분은 이제 벌칙을 수행하셔야 되는데 혹시 수빈 부장님 사이다 좀 갖다 주실 수 있나요? 완전인데? 네, 우리 수빈 부장님께서 이제 사이다 가져다 주시고 가셨고요. 벌칙 수행하시면 됩니다. 괜히 저한테 뿌리지 마세요. 저기 있는 애들 아니 저 괜찮습니다.
제가 일단 사이다는 엄청 많아 보이거든요. 사이다를 되게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원샷을 때린 적은 없는데 저한테만 안 뽑으면 돼. 아, 왜 찍고 계세요? 왜 찍고 계세요? 피디님께서 얼마나 마셨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아, 어느 정도 마셨는지. 아니, 마시지 않았는데. 너무 많이 남았는데. 너무 이거 한 잔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다시 해야 되는 거. 이제 병 음료수도 들고 오셨는데 이제 다시 벌칙 한번 수행해 보실게요. 그럼 세 개 다 원샷 하는 건가요? 근데 왜 그러죠? 뭐 하나는 원샷 하는 걸로 합시다. 원하시는 걸로. 제가 토마토는 싫어하니까 오렌지로 하겠습니다. 망고. 아, 너무 쉽다. 단소스는 가능하지. 이제 귀여워서 미안해 챌린지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좀 보내드릴 거거든요, 링크를. 그 연습해서 이제 챌린지까지 해주시면 벌칙 완성입니다. 표정이 너무... 와, 너무 좋다. 봤고요. 어, 우리 쩌리 PD님 보시면서 어땠어요? 자. 귀여웠어요. 우리 후니 PD님께서는 이거 하시면서 이제 어떠셨는지. 아니요, 귀여우셨어요. 진짜 귀여우셨어요. 우리 창원 PD님 귀여웠죠? 네! 대충 여기까지 해보고 오늘 플레이 Y2K 1화에 출연하신 소감 말씀해주세요. 다시는 안 나오려고요. 아, 게임만 할 줄 알았는데 희한한 것도 해갖고. 아니, 얘 그럴래요? 슬프네. 울어요? 진짜 안 제가 아이디어 낸 사람 거수. 말씀하시죠. 네, 저희는 옛날에 했던 게임을 다시 해봐서 너무 재밌었고 저는 제가 게임을 이겨가지고 너무 즐겁게 촬영하다 갑니다. 자, 그럼 뭐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나는 뭐 이렇게만 난 영상을 찍은 것 같은데. 네, 그럼 다음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드립니다. 안녕. 바이바이.